경상북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에 도지사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는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판로가 막힌 데다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도의원은 독일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허용하고 영국은 도시 실업자를 농장과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예산에 농업 농촌 부분 대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 조건 없이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 등 여러 광역단체가 이미 농민수당제를 도입했지만 경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박살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답변에 나선 도지사는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 3, 4년 뒤에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일반화될 것이고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필요성은 뭐 이거 무조건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지만 대구에 편중된 연구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 경북 연구원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대구 경북 연구원은 연구 실적 부족, 대구 편중 문제, 그리고 공익 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대구 경북 연구원 임직원들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도청센터 파견 연구원을 늘려 경북 관련 연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 대한 연구 내실화와 정책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에 도청센터를 연구실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원을 현재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박용선 도의원은 집행부가 도정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